이제 중학교 시절을 다 떠올려봤으니까. 아, 이제 아직 안 풀었죠, 문제를. 안 풀었어요. 아, 웃고 즐기는 네, 시간은 끝입니다. 자, 이 국제중학교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국제 중학교의 문제거든요. 말로만 듣죠. 네. 그래서 이 학교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입시 경쟁률이 18:1이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준 국영수 평균이 A등급이 보통 50%가 넘는데요. 그만큼 상위 클래스 애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학교고 특목고 진학률이 거의 50%. 아, 그래요? 50%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는 전계 2세들이 다니는 귀족 학교라고 재성이 나 있는. 아니, 중학교 입시에서 면접을 본다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와, 아마 면접. 진짜요? 아무래도 국제학교면은 거기 사립학교잖아요. 잠깐만, 혹시 면접을 영어로 보는 건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명문 국제중학교 입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진짜 영어 면접 아니야? 초등학교 6학년으로 우리가 돌아간 겁니다. 친한 친구의 일기장을 몰래 보게 됐다. 평소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던 친구인데 일기장에 나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나? 심오하다. 싸워야죠. 와, 이거 되게 심오하다. 중학교 수준 문제. 아니, 친구는... 우리 너무 철학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어떤 철학적인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걸 했는지. 아, 근데 약간 그 여자친구랑 왜 헤어졌는가? 뭐 약간 그런 느낌의 질문 아닐까요? 그래, 에스전자 때도 왜냐면은 일기장을 몰래 본 것 잘못이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도덕적으로. 네. 도덕 정신을 어겼고, 그 다음에 어쨌든 어긴 상태에서 그 트러블을 네. 어떻게 해결하느냐. 도덕만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고, 그냥 관계. 도덕관념과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 뭐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1:1 개인 면접이 아니라, 토론 면접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어쨌든 다 같이 보시고 바로 이제 토론 면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딜레마일 것 같은 게 일단 친구의 일기장 몰래 본 게 이제 약간 도덕적으로 약간 미안하잖아요. 잘못된 거고. 뭐 근데 이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싫어하는 게 있으면 이제 괜히 약간 이거를 이제 꼬치꼬치 캐묻고 싶은데 티낼 순 없고. 네, 티낼 약간 뭐 너 그럼 일기장 내 훔쳐왔어? 이러면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 나이대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여자친구 문자를 본 거예요. 어떤 남자랑 왔다 갔다 하는 거 본 거예요. 열 받잖아. 나한테 얘기 한 번도 안 했고. 와닿는다. 와닿죠? 바로 와닿는다. 어, 눈높이로 하니까. 근데 현무랑 이렇게 왔다 갔다를 되게 많이 하고. 그러면 형 욕하고 막 노루 얘기하고. 이제만 하면 정말 참 친구가. 노루 얘기도 하고 뭐 별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 화장실 갔다 왔어요. 팀 못 내줘. 오빠 왜 그래? 저는 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죠, 맞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진짜 말 안 나와요. 내가 너 지금 핸드폰을 봤는데 너 누구고 어떤 관계 이렇게 갔죠? 어, 어떻게 해요? 실제로 들이닥치면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오빠 말을 하는데 그래. 그냥 그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는 거 있죠, 여자친구 와서. 근데 하나도 안 들려요. 그녀의 불륜을 음소거 돼 있는 음소거된 느낌으로 오빠 정신 차려, 뭐해? 왜 그래? 그럼 드라마 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여기서? 잠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가버렸어. 아, 그냥 군고 갔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었어.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가다듬고 그럼 헤어졌죠. 아, 봤는데? 네, 봤다. 봤고 이건 내가 잘못했지만 어떻게 된 거냐? 여자분들은 왜 봤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 그쵸.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를 듣고 싶은데 이 친구는 계속 방어적으로 왜 봤냐? 이거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저 일기장 같은 경우도 비슷하지. 그 친구가 뭐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쓴 내용과 무관하게 내 일기장을 봤단 말이야? 그치. 라고 발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티는 안 냈지만 싫어했던 친구가 자기 일기장까지 봤으니 보시러 이렇게 티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기장 봤다고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가지고 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먼저 잘못을 했다. 미안해. 보지 말았어야 돼. 그런데 보면서 이걸 알게 됐는데 우리가 서로 싫어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백할 거라고요? 일기장 봤다고? 난 얘기 안 할 것 같아. 고백하는 거 맞죠? 절대 얘기 안 해. 고백하는 거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거 일기 있잖아. 엄청 귀여워. 내 일기? 각자 쓰는 일기 있잖아, 학교에서. 그러니까 난 이거 정신... 봤는데 내 거 봤다고? 그러니까 일기를 공격적이었다. 일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봤는데 안 된 거지만 지금 보니까 미안해. 근데 그걸 왜 봐? 궁금해서. 내 건데? 왜 궁금해?
뭐 내가 쓰는 일기가 따로 있고 내가 쓰는 내용이랑 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가지고 나의 봤는데. 동의도 없이 내 일기를 봤다고? 그래. 짱! 짱! 그래 나 잘못했어 미안해. 더 이상 너랑 얘기합시다. 그렇지. 뭐 하는 거야? 왜 내 얘기 왜 봐? 내 동의 구했나? 안 구했어. 뭐 하는 거야? 제스처 봐. 미국식이야 되게. 마더파더 젠틀맨이야. 뭐야? 어? 이게 뭐냐고 지금. 아이 그냥 궁금해서 봤는데 미안하다고. 근데 미안한데 더 이상 너랑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미안해. 것 같아. 나도 미안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잘못이 그쪽에 있잖아요. 왜요? 아 그럼 책임. 왜냐면 이게 학교 얘기잖아요. 네. 두 명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결국에는 같은 교실에서 배워야 되고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두 명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바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했고 거기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쪽은 얘기를 안 하고 싶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위험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는데 그쪽은 아예 대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학생이 학교에 있으면은 어떻게 좋은 교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돌려보자. 말을 못하게. 그게 아니라 봤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화이트 라이를 하고 그래. 하얀 거짓말을 하고 그냥 알아서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근데 그러면은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왜냐면 저를 싫어한다는 거 알고 제가 그걸 봤잖아요. 그러면 제 책감도 있고 또 그거를 계속 눈치 막 봐야 될 거고. 아니, 제 말은 뭐냐면 관계를 좋게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타일러가 일기를 봤다 그러면 더 싫어질 것 같아. 저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말 하지 말고 관계를 나아지게 할 거면 그냥 알아서 그 내용 기억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싫어했구나. 그래서 그냥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노력하면 되잖아요. 관계를 좋게 하려고. 아니 그래도 아니, 그 솔직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방법은... 친한 친구잖아요. 친한 친구. 제가 친하다고 친구.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약간 그 서먹해지더라도 옆에 있어주면 고맙잖아요.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독백을 하고 앉았어 갑자기. 1인가? 저는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도 말 안 해요. 저도 말 안 해요. 어차피 거짓말하고 말을 안 해요. 타일러가 되게 솔직한 성격인가 보다. 근데 초등학교 수준에서 6학년 수준에서 그렇게 싫다 싫다 싫다를 쓸 정도면 그것도 뭐 인식 못하는 친구면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싸워요. 너 나 싫다며. 근데 진짜로. 아예 대놓고 얘기한다? 아니 이게 남자끼리면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싸우고 나면 그때 좀 주먹다짐 한번 하고 나면 아니 근데 상대방의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 아닌가? 계속 싫어할 거면 싫어해도 되는 거예요. 나 정답이 없잖아요. 문제에서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문제에서 내가 받은 느낌은 저는 얘기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똑같이? 일기장에 현무가 난 현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있다 뭐 난 너무 좋은 친구 같다 근데 가끔씩 현무에게서 나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가끔씩 든다 하고 일기장을 가방에 넣어놓는 거야. 현무 가방 안에 너도 보라고 보고 싶으면 보라고. 저는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좋은 방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걔한테도 나랑 쌤쌤이잖아 어찌됐건. 근데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어? 니가 넣었냐 이거? 미안해. 보라고 넣어놨어. 할 수도 있잖아. 할 수도 있잖아. 어찌됐건 저의 진심만 우회적으로 전달이 된다면 관계는 좀. 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유들해지지 않을까? 너무 유치하잖아, 이해는 이면은. 글로써 우연을 가정해서 그래. 마음을 전달하는 거야. 6학년 때는 모를 수 있어. 우연히 내 가방에 왜 들어있어? 옆에 짝꿍이. 짝꿍이니까, 짝꿍일 수도 그리고 있으니까. 일기를 봤다는 걸 티를 안 내면서 일기를 써서 넣는 거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요, 그거. 그래도 관계 개선하고 싶은데 나오고 싶은데 어떡해.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학교라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간 애들한테는 정직함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어보는 의도가 정직함도 있지만 얼마나 교우관계를 잘 매끄럽게 유지해 나갈 수 있나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실 또 떨어져. 많이 떨어지다 보면 이제 아무 감흥이 없어요. 네. 하루에 이력서 9개 쓰는 거. 큰 언니, 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물어본 건가? 예? 의는 아니겠죠? 이 질문. 의가 뭐예요? 예, 의. 의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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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말들이 안 통하지? 그러니까. 맛이 강해서. 이제 힘든가 봐요. 그거 뻥치.
자, 이 문제만을 위해서 또 다른 전문가를 또 모셨습니다. 이 고민스러운 국제중학교 문제를 해결해 줄 전문적 남자.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적 남자를. 네, 최종 입학이 결정되신 분은? 나 중학교 가고 싶어요. 최종 입학이 결정되신 분은 전현우. 전현우. 진짜로? 왜, 왜요? 봐봐요. 왜요? 우리나라는 이게 좀 막아야 돼. 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국제학교라면서요.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를 담고 있으나 일단 인성이 가장 중요한 거죠. 진정으로 친구를 대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군지를 보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이 국제중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 환경이 부잣집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일 가능성이 높아서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 그 사회적 지능을 보려고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려있는 마음을 보려고 했던 게 마지막 의도였습니다. 뭐냐면 국제중학교는 목표상으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게 목표인데 자기 것만을 고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전현무 씨가 가장 6학년 수준에서 정답에 접근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자가 봤던 얘기를 절대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그 친구와 관계를 나아지게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일기장에서 언급된 부분 중에 제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거를 착실히 수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말없이 꾸준히 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하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앞에도 뒤에도 얘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관계 개선을 꾀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학교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친화력 있게 좀 잘 유지할 그럴 뻔했어요. 왜요? 대기업 자제를 팰 뻔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 맞네. 주먹다짐을 하겠다고. 관계 인쇄를 팰 뻔했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불혹의 나이에 중학교에 입학하고 갑니다. 39대. 아이고, 법은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데, 법? 로우스쿨 입시 문제인데. 오늘 왠지 판사분 나오셨다고 해서. 뭐 판례 나오면서 뭐 이게 뭐 도덕적으로 그런가, 옳은가. 자, 최태형 변호사님. 기권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이제 로우스쿨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사법고시가 2017년에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로우스쿨 입학 문제인데 이번에는 1대1 개인 면접이 아니라 토론 면접으로 갈 겁니다. 아, 우리 이제 토론. 네, 토론하는 식으로 해서 토론 면접으로 갈 거고요. 바로 이제 토론 면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자, 문제 주세요. 제발 이런 것만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문제 주세요. 다음 사례에서 동영상과 사진을 지워줘야 하는가? 지워줘야 한다면 그 근거는 뭐냐? 어떤 여성이 장난으로 상의를 탈의하고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됐어요. 후일 그 여성은 그 사진을 찍어 공유한 것을 후회했고 그 사진을 지우고자 합니다. 2번, 어떤 유명 코미디언이 사회적 비판을 하는 동영상을 찍어 파장을 일으키자 코미디언은 각종 포털에 해당 동영상을 지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영상과 사진을 지워줘야 될까요? 만약에 그래야 된다면 근거는 뭡니까? 요즘 되게 화두인 잊혀질 권리와 말 권리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충돌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요새 워낙 SNS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요즘에
세태가 그거더라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흔적을 남긴다. 요즘 사회는. 왜냐면 어디든 남아있어요. 아무리 내가 지워도 어딘가 퍼가서 남아있어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인터넷 환경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그 디지털 장례식 업체가 있대요. 그래서 얼마를 주고 모든 과거에 남겼던 그 디지털 흔적들을 다 찾아내서 지워주는 그게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고. 누가 명함을 주길래 받았길래 평판 관리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그동안 인터넷에 나와 있는 당신에 대한 정보들, 그다음에 당신이 남겼던 기록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순위를 재배치해서 당신을 누군가 검색했을 때 좋은 것부터 나오게. 좋은 것부터 나오게 관리해주는 업체입니다. 해서 뭐 한 사람당 얼마씩 받고 이런 직업이 새로 생길 정도로. 그리고 그게 되게 유망한 직업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 연관 검색어 중에 유두가 있습니다. 그 왜요? 순 우리말로 이제 젖꼭지. 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상상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에 견학을 간 거예요. 신입 아나운서니까. 네네. 아무것도 모를 때. 근데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근데 목폴 라티를 입은 거예요. 그냥 동기들하고 이렇게 뒤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유독 두드러졌고 굉장히 그 추운 날씨였고 매섭게 째려보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많이 성이 나 있었고 그래서 그게 톡 튀어나온 그 저돌적인 모습이 찍힌 거예요. 근데 그게 인터넷상에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현무는 유두 비호감이다. 아이고. 이런 글들이 이제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근데 그거는 이제 저의 흑역사잖아요. 그렇죠. 저의 유두는 내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방송에 그게 화제가 되고 누가 또 놀리고 또 하는 게 지우고 싶거든요. 아마 이 얘기가 방송 나가면 또 이제 또 화두가 될 거예요. 전현무 유두가 또 예, 화제가. 근데 이거 제가 무슨 미국 가수 여자 가수인데 저택이 인터넷에 찍힌 거예요. 그 사람 집이 너무 유명해져 버린 거야. 무슨 사진이길래 그걸 지워달라고 했냐. 그럼 그걸 또 딴 효과가 바바라 스트라이샌드 그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선 전현무 효과에서 전현무 유두 이 효과가 되지 않을까. 전현무 유두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그 이제 중국에도 우리나라 예능이 이게 많잖아요. 중국어로 제 이름 찍으면 영어 검색어에 루터라고 유두가 찍혀요. 중국어로도 유두가 나와. 이거는 14억 인구가 보는 거예요. 난 지우고 싶다고 내 2007년에. 영원히 지울 수 없겠네. 한겨울에 그걸 보는 바람에 그게 그렇게 노출이 된 건데. 그걸 중국에까지 갔으면 끝났네. 끝났어. 14억 인구는 다 보고 있어요. 루터를. 아, 좋은 단어 알았네요. 제가 중국어 요즘 배운 중이에요. 루터. 네. 아, 이거 각자 좀 뭐 지우고 싶은 흑역사나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이건 좀 지워야 되겠다. 많죠. 뭐 졸업사진부터 시작해서. 졸업사진? 언제 졸업사진? 중학교 졸업사진이요. 어떤데요? 그냥 뭐 머리가 되게 바가지에다가. 그 안경이 그 눈이 굉장히 나빠요. 어리. 동글동글한 거. 그걸 쓰고 아무튼 찍은 사진인데. 그건 뭐죠? 저희가 여러분들의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보시라고. 아니 권리가 있으면 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또 보여줘서 사람 해보시라고 한 번씩 저희가 이게 순서대로 한 번씩 같이 까서 얘기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랩몬스터 입장에서는 정말 잊혀지고 싶은 자료인 거죠? 봅시다. 뭔지 모르죠? 내 케이스 모르요. 전혀 몰라요. 내 케이스는 되게 다르게. 친다. 와, 내가 이런 말을 안 하길 바랐는데.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요? 아니 지금 보니까 되게 그죠. 역겹다. 내 케이스는 되게 다르게. 야, 귀여운데. 뱅이에요, 뱅이에요. 얘 누구니? 네, 이게 중학교고요. 김재동 씨 아니에요? 살 많이 쪘었네. 이게 뭐야? 아니, 뭐야? 머리를 왜 바가지로 한 거예요? 이게 패션이었어요? 이게 유행이었어요. 몇 년도예요? 일진 스타일? 아니, 그런 거 아니고 2008년인데 아니. 되게 바가지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바가지도 앞에를 일자로 해야지. 이렇게 무슨 박사바로 풀어야 되는데. 야, 귀찮아도. 이게 멋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아무튼 얘를 좀 지우고 싶어요, 얘네 둘. 나머지야 뭐 그렇다 쳐도. 궁조사는 좀 네, 그런 거 같아요. 이자모 씨? 궁금하다. 저도 그렇게 불안하진 이게. 않아요. 그래요? 본인이 별로 안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 왠지 장원이 형은. 우리가 부끄럽겠지. 이거? 이거? 에이, 야, 다 괜찮아. 여기 좀.
저는 뭐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앞에 서 있던 엄마와 어릴 딸. 어릴 때 날 보더니 엄마에게 엄마 조심해. 뒤에 아저씨 소매치기 같아. 그래, 꼬마야. 아, 뭐야. 나중에 내가 네 마음 훔쳐줄게. 아니. 그 팬들 보라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굉장히 최신 글이에요. 2011년밖에 안 됐고. 짹짹. 이건 굉장히 저는 대단히 멋있는 글이에요. 그리고 저희 2집 앨범 때 2008년 3월 정도? 그때 회사 뒷마당에서 찍은 거예요. 네네. 우술에 자꾸. 머리는 어떻게 가발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당시에 아까 랩몬스터 씨도 그랬는데 뱅헤어가 이 당시에 유행을 했다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거의 선구자 중 하나였어요, 선구자. 네, 근데 뭐 그런 걸 선구해 또. 선구는 딴 거 선구하세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저는 전혀 창피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창피해요, 진짜로. 아니, 안 창피해요. 그 네 마음 훔쳐줄게가 최악이에요. 이거요? 네. 이거 웃기지 않아요? 나 너무 좋아하는데. 아, 좋아요? 네. 아, 웃기긴 웃겨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헤파톤즈 가사로 한번 쓰세요. 네. 근데 이게 이거는 제작진이 생각하는 나의 흑역사거나 이런. 아니, 다를 수도 있는 거. 그렇죠. 나는 전혀 없어. 아, 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자랑스러운 역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난 없어. 자랑스럽지는 못할지언정 난 그런 거 아니었는데. 야! 내놔봐. 와, 대박! 아, 좋아. 와, 내가 이 음반을 아니길 바랐는데 어떻게 잡았어? 야, 잠깐만. 이게 인터넷이야. 깨워줘. 안 돼, 안 돼. 아, 진짜! 아, 안 돼, 안 돼. 근데 제가 이거 흑역사 때문에. 흑역사 없다며. 흑역사 없다며면서 사진이 열 몇 장 있는데 무슨. 자, 앉으시고.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 그 한동안 홈페이지에 그 무슨 월드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월드. 일기 형식으로 어렸을 때. 아, 이야, 와, 침났어, 아, 침났어. 와, 침났어, 침났어. 침을 흘려. 와, 귀뚜라미는 반지 하늘이야. 광과 쏟아지는. 어떻게 찾았어? 대박. 아, 내가 이거를 아침 정말 흘려. 와,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아침 아요. 아, 우리 그건 왠지. 네게티브 슬프잖아. 네게티브는 뭐야? 그 영국 상류층 영어야. 군인이라는 또 다른 역할로 케이트리본 이병 김보석. 화창한 날 가면 눈부신 척 칭긋거리며 웃는 척 인사라도 해줄 수 있을 텐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시겠다. 누구한테, 엄마한테 한 얘기예요? 야, 그건 대박이다. 그건 요게 진짜 좀 그러네요. 강과 바람이 만나는 그 아, 미칠 것 같아. 사람을, 아! 사랑을 휩싸이는 그들을 위해 귀뚜라미는 밤새 노. 신하 씨! 야! 이게 언제적 자료야? 2007년. 2009년. 2009년. 옛날. 2009년에 여자친구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많이 어렸었고 네. 2009년이면 29이에요. 어이구. 정서적으로 좀 어렸었나 봐요. 햇살과 찬 바람, 아... 뮤직 그리고 대본. 오! 지금 이걸로도 충분해. 땡큐. Yeah! Music is my life. Oh my god. 진짜 야, 사진은 괜찮은데 글이 정말 오, 이거는 지금 검색이 안 되나요? 검색되죠. 비공개로 막아놨지만 이렇게 퍼갈 수가 있더라고요. 비공개인데 어떻게 알아냈어? 참고로 와. 저거 비공개 아니고 지금 공개로 되어 있답니다. 어? 저 홈페이지를 다 비공개로 해놨는데. 저 공개로 열려있대. 빨리 막아놔요. 당신한테만 비공개 아니에요? 너만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다 볼 수 있는데. 아유. 다시 들어가 봐. 너무 많아, 진짜. 아, 이 친구 너무 호당이네, 호당이야. 아침부터 너무 싶은 거 나도 괜히 부담되는데? 야, 근데 하석 씨 씨는 뭐 그게 없... 어머, 이게 흑역사예요? 에이, 아, 귀엽네. 이 정도면 뭐. 귀엽네, 기억이 없지. 아니, 괜찮네. 아, 그래. 나보다 못생긴 얼굴 하나도 없어. 저 아니, 뭐예요? 이거 좋아. 그럼 뭐예요? 뭐야? 오, 왜 잠깐만. 3월. 월드 나왔어, 월드. 끝났다. 4월 중에 누군든 간에 작업 시작해서 5월까지 여자친구 만든다. 근데 공부가 바람피지 말래. 나 비공개 나왔는데. 그치? 박수 이런 줄 알았지? 근데 공부가 바람피지 말래. 아이 메리비드 공부 공부이지 마요 안 해. 와. 야, 야. 공부이지 마요 라이프. 어, 다행이다. 2004년에 뭐 할 때? 그 공대 생일 때요? 네, 복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차가운. 복학생의 공부가 바람피지 마요. 아니, SL 한 번 내. 아니, 지금 보니까 되게. 그죠. 역겹다. 역겹지. 아니, 하석진 SL이라고 하면 냅시다. 네? 근데 이거는 정말 하석진의 유행어 될 것 같지 않아요? 좋은데요? 공부가 바람피지 말래. 저건 좀.
좀. 야, 이거 진짜 히트다. 히트다,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을 떠올려요? 공대생이. 글을 써봐요, 글을. 신춘문예 도전해보는 거야. 신춘문예. 와. 나는 없어요. 나는 뭐 유두, 루어터. 뭐 베레벨 걸 다 공개했기 때문에. 기대된다. 아, 이거 뭐. 너무 유명한 사진. 아유, 야. 와, 애기 또 잘생겼었다. 이걸 보고 그 말이 나와? 와, 살 많이 찌. 아, 용의자인데? 이거 데프콘 아니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진이에요. 진짜요? 네. 오 마이 갓. 고등학교, 진짜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 찍은 거고. 와. 요건 이제 고등학교 졸업사진. 와. 살 빼신 거죠, 그때? 예. 대학원 졸업사진. 진짜 못생겼다, 진짜. 졸업사진. 이거 저 무장공비 아니고요. 예. 요거가 중학교 때 졸업사진일 거예요. 요건 이제 초등학교 때. 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최석진 때랑 다. 귀엽네요. 크게 다르지 않아. 봐요? 윤선 이게 초등학교 때. 크게 안 달라. 초등학교 땐 걔 비슷해. 그렇네. 비슷하잖아. 아, 그러네요. 얼굴 네. 비슷해. 남아있잖아요. 닮았어요. 닮았어요, 우리. 닮았어요. 그냥 애는 어떻게 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 이후로 이렇게 생겼던 애가 이렇게 되면서 이 지경이 됐어요. 네. 역변. 역변. 네.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오케이. 아우, 이제 지우고 재밌게. 싶어도 안 지워지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저희 지워져요. 같은 경우야 네. 이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희생해야만 하는 그런 직업이고 방송을 안 하는 분들이 이게 이제 일반인인 경우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죠. 토론 면접을 지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참관하고 계시죠? 저희 보이시죠? 네. 예, 벌써 적고 계세요. 예. 근데 이게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가 사실 충돌한다는 데서 이 논쟁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첫 번째는 공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일반인이고 물론 본인이 게시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게시한 글로 인해서 이 정보가 재생산되고 불법으로 복제되고 해서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면 본인의 의지에 의해 이것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인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기록이나 자료들은 이 자체로도 역사적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공익의 가치가 조금 더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근데 공인은 왜 달라요? 그러니까 법을 얘기하는 거면은 공인과 일반인은 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국가에서는 기본 단위가 국민인데 그 국민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국민이잖아요. 굉장히 미국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송을 하지 않는 김지석 씨와 방송하는 전현무가 있는데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 이력이 인터넷에 남아있는데 방송하지 않는 사람은 지워줘도 무방한데 책임감이 나는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고 그렇죠. 대중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나는 쉽게 지우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것은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무조건 지워줘야 된다 이렇게는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건가요? 근데 뭐 어쨌든 책임 의식이 좀 더 있어야 되고 조금 더 물리적 복잡한 말로 경치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네. 알게 된 또 어려운 단어 아무도 안 말하셨어요. 피처링 해봤어요. 예. 저는 1번의 경우도 지워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계정에 올린 거기 때문에 토론에서 지가라는 거 감정이 좀 너무 드러나죠. 자기가 이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올린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지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어차피 올려져 있는 기간 동안 일파만파 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자기 건 지웠다. 근데 그것을 캡처해서 나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울 권리를 그녀가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연예인이든 연예인이 아니든 연예인의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 연예인은 어떻게 달라? 한번 저 올리면 끝이다. 그렇죠. 저 빼도 것도 못하는 거네요.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 같지만 입장은 같지만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바깥일 거라는 생각은 해요. 저는 이분들이랑 좀 다르게 공인이다, 뭐 일반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개인의 큰 카테고리 안에 넣어봤어요. 그래서 개인 인권 침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잊혀질 권리를 존중을 해주고 삭제를 둘 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현실이 어떤 정보를 무한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정작 그 무한적인 정보를
잘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삭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플러스 이런 인터넷 세대에 맞춰서 그런 윤리적, 도덕적 의무감, 책임감들을 따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개인한테요? 아니, 성교육 프로그램처럼 인터넷을 이렇게 쓰려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너네가 제대로 쓰려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제대로 써라.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방법이 지금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거를 해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장치가 생긴다면은 법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건 맞긴 맞겠지만은 그 법적인 장치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뭐 기자회견에서 뭐 이런 어떤 말을 내뱉자마자 그거 후회가 되지고, 그거 사실 후회가 되는데 올리지 말라달라고 할 수가 있다, 주장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석진 씨처럼, 아, 그걸 봐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이 여자나 코미디언이야 둘 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걸 제거해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아, 네. 둘 다? 네, 둘 다. 일단 두 분 다 자기가 직접 올렸어요. 그렇죠. 자의적으로. 네. 자기가 만든 컨텐츠를 자기가 올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가장 큰 전제는, 인터넷이 이렇게 보편화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인터넷 개념이 굉장히 기존에 없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은 공적인 매체로 봐야 되느냐, 사적인 매체로 봐야 되느냐, 굉장히 애매해요.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하석진 씨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먹고 취해서 본인 생각도 아닌 걸 올렸어요. 이미 이거는 만 명, 십만 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워줄 권리가 없느냐. 지워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맨정신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는 연예인이든 아니든 지워달라고 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잊혀질 권리는 뜨거운 감자로 또 떠오르고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전현무 씨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전현무 씨가 나중에 어떤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과거에 그 정치와 관련된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적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잊혀질 권리에 따라서 삭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보죠? 저의 모든 치부에 대해서 보도한 기사를 삭제해달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언론사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의 알 권리를 바탕으로 이제 기사를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있는 그 글들 중에 아무 근거도 없는 그 인신공격성 비하글도 있을 거거든요. 이 정부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지석 씨? 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올린 건 본인의 잘못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본인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닌가요, 남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에서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물론 잘못하기 전에 이게 잘못한 거다 하면 안 하겠지만, 잘못을 하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학습을 한 다음에 인정을 하면 그게 학습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되는 거 아니냐? 나도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내가 눈 뜨고 자지 다시 물어볼게요. 제 메시지는 전달이 됐나요? 오케이. 자, 다시. 전송이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그러면 네. 아까는 잊혀야 될 권리를 주장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제도 개혁입니까, 인식 개혁입니까? 제도 개혁입니다. 아, 그러면 앞뒤 말이 잘 안 맞죠. 자가 당착적 지금 답변을 하셨죠. 예, 내 주변에 뵙겠다고. 자가 당착이 무슨 뜻입니까? 예. 자기 모습,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자가 당착요? 자가 당착. 여보세요. 자가 당착 뜻 알아요? 알아요? 자가 당착을 몰라요. 그래요? 자가 당착 뜻 알아요? 대충 어떤 뜻인지. 아, 난 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아, 이럴 때만 왜 강조해? 아, 저는 국어 교육을 중학교, 고등학교 잘 못 배웠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참 후회가 되네. 자기 자, 집 가. 아니, 말고. 당나라당. 당나라당. 착할 착. 자, 국내 한 명문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실제로 기출이 했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지금 했던 게 토론 면접의 주제였는데요. 우리가 뭐 모의로나 한번 해봤습니다만 어떻게 결론이 났을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로스쿨에 합격시킬 분은
오우. 두 분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두 분이요? 네, 두 분으로 압축됩니다. 두 분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분은 누구냐? 랩몬스트 씨하고 전형무 씨. 오. 두 분이 가능성이 높죠. 오. 자, 오늘의 로스쿨 합격생은? 오. 합격생은? 전현무 씨입니다. 와! 예! 와! 오, 나도 가능성 있었어, 그래도. 이제 로이어라고 불러. 전변. 네, 로스쿨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오. 오. 그 전현무 씨는? 네, 전변입니다. 네. 전변? 네. 우리가 재판을 하는 법률가들은 그 판사, 검사, 변호사가 조금씩 일하는 그 측면이 다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모든 사고를 다 치고 난 사람들이 뒤에 가장 마지막에 와서 만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그 진행을 할 때 보면은 상당히 그 실리를 많이 추구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승부의 세계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황마다 그 상황에 맞게 입장 변화를 잘 하세요. 예, 그리고 그게 비교적 논리적이세요.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훌륭한 변호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훌륭한. 사무실 개혁해야겠네요. 놀러와.